지금 힘드냐고요? 지금 좀 멸미약 있어. 멸미약 하나 먹고 싶은데? 아 추워. 여기구만. 아, 안녕하세요. 어우, 뭐, 이렇게 음악으로, 아, 네. 아유, 음악으로 맞이해주시네. 아, 네. 네, 너무, 선생님, 너무 감미롭다. 오시는 척 했는데, 네. 왜 짐이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이거 두 번째라, 이틀째라. 컨셉이. 네, 여전하시네요. 선생님, 헬창이셔가지고. 네. 너무 지금, 네. 이거, 뭐예요, 이거, 약과. 약과 드렸더니. 이거 먹으면 안 돼요, 저희. 선생님이 지금. 이거 자객이네. 당 있다고. 살 살찌게 하려고. 선배님 근데 그죠? 이거 뭐예요? 뭐요? 드신 거잖아요 지금. 아, 본인이 드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, 좀 달달하더라고요 냄새가 여기 향기가. 네 안녕하세요. 좀 치네. 아, 좀 치자.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선배님 앞에서 죄송해요. 아 예. 잘하자. 아, 죄송합니다. 역시 잘 배웠네. 선배님 좀 기타로 다르네. 방금 태어나신 아기 어때요? 지금 네. 당충전 중이에요. 부활시키지 받았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메리카노인데. 근데 저는 보통 연주회 있을 때 살이 쪄야 더 잘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거 다 드신 거예요? 아 이거 안 먹었어요 아직. 우리 선배님 학교 다닐 때 무서워가지고 제가 말도 못 걸었는데. 그러니까 근데 어느새 커가지고 14만 유튜버 됐다고 선배 막 이리 가라 저러 가라 하고. 아 제가 석수 열받아. 선배님 킹 받는다 그래야죠. 아 지금 킹 받는다. 삼냄새 나요. 삼냄새 지금. 계란판 사주시던가. 학교 다닐 때 선배님 이렇게 지나다니셨던 기억 있어요. 지하 2층에서. 네. 근데 눈길도 안 좋죠. 네, 네 무서웠죠. 그쵸. 어딜 쳐다보냐. 전 재민이여가지고 네, 막 호드티 입고 막 그러고.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. 똥공기 중에 치마 입으면 안 된다. 아세요 혹시? 1학년은 치마 입으면 안 된다 있어요. 관악 쪽에서. 그리고 뭐 예쁘게 하고 다니지 말라. 검포차 아시죠? 네 알죠. 거기 가면 안 된대요 1학년. 현악기 저 말고 그러니까 아, 현악기는 좀 그래도 괜찮았던 거. 아 모르겠어요. 현악기도 모르겠어요. 저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과여서.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.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폈는데. 진짜요? 선배들이 네. 냄새 맡아서. 내가 아까 짭짤하던데. 향긋해. 아까 짭짤하던데. 아예. 아 거의 피존이에요 지금. 담배를 안 피는데 무조건 간접 흡연을 했어요. 그러니까 다 같이 나가는 거.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같이 나가야 된다. 안 펴도. 안 펴도. 이제 말똥 뭐 하는 거죠. 어, 원래는 이제 비흡연자는 그냥 자기 혼자 자리하고 이제 네. 있는데. 그래도 되는데 약간 장난식으로 항상 데리고 나가는 어. 그런 게 있었어요. 같이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 선배들이 담배 피러 갔는데 같이 나가자고. 네. 귀찮은데. 귀찮은데. 매워. 그래도 많이 펴가지고 한 시간에 몇 번씩 나가요.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. 효율적인 걸 좋아하거든요. 네, 저 J시니까. 네, 저 J. J세요? 네, J. J? I, J. 네, INFJ? 네. 되게 좀 가끔 심란하시고 좀 감수성 짙으시고 또. MBTI 잘 아시나 봐요. 저 생각이 많고 되게. 생각이 많죠. 전 F고 좀 그렇습니다. 근데 인티제들이 약간 조금 기계 같잖아요, 로봇 같고. 네, 기계 같고. 근데 인프제도 좀 그렇잖아요. 인프제는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어요. 네. 근데 인티제는 이렇게 먹어요. 아아아아아 이게 뭐 인프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이렇게? 네. 자기만 예쁜 걸로 자기만 예쁘고 싶으세요? 아 선배님 제가 되게. 지금 잘 찍어드리고 있잖아요. 아, 네. 그거 같아요. 성공한 무슨 음악가의 인터뷰 서재 인터뷰 네, 같은 네. 느낌? 책 많이 읽으시나요? 네. 자 음대생은 과연 책을 많이 읽는가? 근데 제가 모든 음대생을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 네. 안 읽죠? 네. 근데 저 이번에 2024년부터 책 읽고 있어요. 뭐 처음에 읽으셨어요? 캥자라는 책 읽었어요. 읽었어요? 벌써 한 권을? 한 권을 읽었죠. 저는 저, 네. 책을 한 권을 사면 되게 오래 읽어요. 그러니까 한 페이지 읽고 좀 쉬었다. 그러니까 안 읽는다니까.
음악인데 읽긴 읽어요. 근데 약간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강박 같은 거.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하면 다시 봐야 돼. 다시 봐. 뚱치당치의 기타 교본을. 아 교본도 있어요? 아 저 만들 거거든요. 아 홍보 좀 할게요. 네. 아마 내년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. 저도 책 있거든요. 아 진짜요? 악보책. 와 악보지. 교본은 안 해. 오빠 뭐 음반도 냈던데. 그 뭐지? 원하고 갈망하죠. 아 원하고 원망하죠. 아니 원하고 원망하죠 아니고. 그거 노래도 원하고 바라고 기타. 원하고 원망하죠.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에즈원. 본인의 음악을 지금 사용하신 거 아니야? 근데 일 오래 많이 해? 편집 같은 거는 좀 오래 해요. 편집도 너가 해? 네. 기획사에서 해주는 게 뭐야? 아 알고 났을 거야. 제가 한번 노력해볼게요. 잘 만들어가지고. 무슨 얘기 하나도 없네. 힘이 하나도 없어. 아니 왜 머리에 근육밖에 없어요. 악기는 힘이 빠져야 잘하는. 아니 머리에 근육밖에 없었어 지금. 생각해 회로가 근육이 있어. 아니 저 진짜 깜짝 놀란 바람을 맞은 느낌? 오빠는 운동 몇 년 차예요? 저는 진짜 한 7년 8년 차. 진짜요? 오래했다. 왜냐면 아까 내가 허리디스크 때문에 공근 갔다 했잖아. 영양제 서른 되면 영양제. 근육 자랑 한번 해주세요. 팔 근육 자랑. 오. 우와 신기하다. 아니, 볼록 튀어나오시네. 되게 선배님으로서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. 이게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요? 남들에게도 좀 배려를 하고. 안주먹 하셨잖아요 그때. 옛날에 기타 선배님을 패고 다녔다는 소리. 아니 뭔 소리. 뚱치당치 깡패서. 아 맞고 다녔죠. 맞고 저는 강하게 잡았어요. 아 오늘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. 선배님 저 무서워. 오늘 춤 잘 출 수 있어요? 네. 아 요새 좀 못생겨져가지고. 얼택이에요? 얼택. 저도 얼택이에요. 살쪘어. 요즘 영상 찍기가 싫어요. 겨울이라 약간 살찌는 것 같아요. 얼굴에도 살찌고. 집에서 안 나가시죠? 네 어떻게 알았어요? 뻔하죠. 오빠도 잘 집에서 안 나와요? 아 나는 집에서 무조건 나가요. 아 그래요? 윈티지한데?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네. 좀 너무 답답해. 우울해지죠. 난 근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해. 카페를 가든 뭐 작업실을 가든 뭐 헬스장을 가든 혼자 뭘 하는 걸 아, 좋아해. 아 진짜? 남들이랑 뭐 하면은 좀 힘들어. 힘들어요 지금? 지금 힘드냐고요? 지금 좀 멀미가 비싸. 그냥 하나 먹고 싶은데? 저도 힘든 스타일이에요.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. 아 지금 즐거워요. 즐거워. 네. 근데 요거 동그라미 이거 붙어 있는 건 뭐죠? 그건 이제 기타의 위치를 잘 보기 위해 헷갈리지 않기 위해. 아 음정을 박혀 있어요. 짓기 위한 그런 건가요? 네, 그게 칸이 많으니까 빠르게 짓다 보면은 그 점을 보면서 쳐야 되거든요. 그 네. 점이 위에도 있잖아요. 네. 그 엄지 쪽에. 그죠? 네. 요거? 나무 위에? 어? 아 나무 위에 있네. 그것도 이제 보면서 이긴가 약간 그거네. 정답지 보고 하는 그런 네. 개꿀이네. 개꿀입니까 또 선배님. 나 알려줘 있다. 그 생각 좀 해볼게. 커피 먹을래? 이 틱톡 바이브 잘 타세요? 스키? 스키 타셨던데. 아 이번에 타봤어. 한 중국까지는 타. 좀 쳐? 개 쳐요. 저 옛날에 탔다가 초등학생 박아가지고 그게 완전 개 괜찮아? 개 실려왔어요. 진짜로? 우리 몇 년 만에 왔나? 여기 근데 잘 나오세요? 제 눈이 나빠가지고. 어? 그냥 땅꼬마 같아. 이렇게 해버리면 네가 너무 땅꼬마 같아요? 괜찮아요 오빠. 재밌네요. 재밌다. 네. 야 이렇게 하고 너 보고 여기 잠깐. 맞아.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. 괜찮아요. 미안하다.
이거 웃기. 이거 웃기. 이거 애드립이 뭔데? 미쳤 천재야? 아 그걸 또 받아친 천재야. 아, 저 천재야. 나 천재. 보실래요? 카메라를 때리는 거 어때요, 오빠?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거 같아.